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생위원회 우종혁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조국 수석과 관련된 검색어가 오르내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논문 특혜와 장학금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은 분노가 불끄듯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의 경우엔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청년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입에 이어 취업까지도 청년층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는 이러한 실태를 저희는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김성태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대학생 의원회는 크게 분노하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각각 의혹의 핵심인 딸의 특혜 여부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거꾸로 언론 보도를 정치적 공세라고 규명짓는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하물며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정치적인 공세로 규정짓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00대1의 경쟁률보다 더 높은 100대1의 경쟁률 속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목소리를 더 이상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